회개는 천국지옥입니다. 회개는 천국지옥이기 때문에 지우고 나서 현재의 기도는 세우는 거예요. 현재의 기도로 내가 내 영혼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상금을 세우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의 고난을 보상해주는 공간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미래는 보상은 없습니다. 미래란 말이 반인 반하에 소외돼야 되는데 사람이에요.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현재의 나에서 미래에다가 바뀌어진 거예요. 가치관이 확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초긍정적이에요. 긍정이라는 우리는 마인드와 안경과 가치관을 가질 때 답을 봐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부정적인 것은 걱정만 해요. 어떻게 하느냐고. 아, 팔팔 좀 뛰지 마. 잘 봐. 팔팔 뛰니까 주제로 못 보는 거죠. 성질이 나가지고 팔팔 뛰는 건 뭐예요? 짐승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걸 혼신앙이라고 그래요. 혼. 그죠? 영신앙이 돼야 되겠죠.